야고보서 1장 15절에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문제들은 바로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욕심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살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욕심이 지나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욕심은 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꿈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땐 욕심이 되고 자기가 가졌을 땐 꿈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실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사치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나는 참 고상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씀씀이가 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참 낭비벽이 심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씀씀이가 크면 뭐라 그래요?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나는 손이 참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나는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일 시간을 끌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결단력도 없고 참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참 비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건 전부 그런데 자기 하는 건 전부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도 바로 뭡니까? 욕심이죠. 가난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정말 잘 필요한데 유용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고 돈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돈이 의리나 양심이나 인격보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 혈연 피를 나눈 한 형제의 핏줄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문제는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돈의 문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4천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천년 전 사람이었는데 그 4천년 전에도 결국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죠.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서 이거 잘 먹고 관리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관계가, 부자관계가, 이웃관계가 자기 영혼과 자기 신앙과 자기 인격 모든 것이 상처받을 수 있는, 정말 없어서도 아니 되고 있어서도 잘못하면 곤란한 그런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어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두었는데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자기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 이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의 결과, 이 세 가지 그 관점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물론 그 혈통적으로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만큼, 더 정확할 만큼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자기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넉넉하지 못할 때는 사랑도 있었고 우애도 있었는데, 넉넉해지니까 그 넉넉해지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양과 소를 키우면서 또 그쪽에서 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양 먹이, 풀과 물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던,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풀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양과 소가 먹기에 그게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리는 10자리밖에 없는데 30명이 있다면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똑같은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서로 그 풀과 물을 맞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다. 그들이 많은 소유, 그 양과 소를 함께 먹이고 키우기에는 그 땅에 물과 풀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소식을 듣던 아브라함과 롯도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지혜를 찾아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문제는 없죠. 저절로 일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데, 그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는 말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정도 교회도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의 방법을 찾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롯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부딪힘이 없이 지혜롭게 잘 해결했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첫째가 8절에 나오죠. 첫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골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족이라는 말. 결국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워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벌써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가정은 육적인 가족이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육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소망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거기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부딪힘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아야 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역시 8절에 나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더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커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결코 우리들이 신앙의 우리들이 삶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든지 우리 전체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이 불이 났을 때는 나 때문에 불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을 일단 끄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 불이 왜 났느냐, 이 불이 누구 때문에 났느냐, 이거 따지고 앉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불이 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럴 때 우선 끄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 다툼이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느냐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삼촌의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가 따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조카 롯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이 문제가 더 커지게 하지 말자. 이 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거기서 싸웠다면 거기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선에서 더 커지지 않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결단.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투지 말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며 그것을 양보하면서까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이 아브라함이 그 참 훌륭한 점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적어도 기득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게 주신 거니까 너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훌륭한 신앙인격이에요. 여러분 자기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들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 사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 외의 것도 자기가 더 소유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것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명예, 심지어는 자기 자존심까지도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집에서 부부간에 막 말다툼도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뭡니까? 그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어떡하든지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 어렵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면 끝날 문제인데도 결국 이게 자존심 굽히지 않다 그 문제가 큰 문제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자기 것을 자기 권리를 자기 것을 먼저 자기가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 잘못한 것이 자기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 그래 로사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내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형편에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 인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 직접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그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하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보하여 자기 것을 롯을 위하여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오늘 14절에 먼저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위로하셨다는 말입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과 같이 키웠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이 조카가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마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느냐.
롯과 같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되느냐?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어느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던 그 동역자들이 모두 바울을 떠났을 때 바울이 그런 외로운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을 돕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나서 바울이 그 외로움을 느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 바로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믿던 사람들 다 떠나도 주님은 결코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고 해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던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망하지 못, 사람이 떠나고 잊고 떠나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실망도 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 주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롯이 떠나서 허전함, 외로움, 그러한 쓸쓸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적시에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신앙을 위하여 내 주장과 권리를 포기할 때 참으로 어렵고 허전하고 참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신 것이 있죠. 바로 땅을 약속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땅을 약속으로 확인받았어요. 14절,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오늘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중동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땅에 대한 말씀이 이제 12장 7절에 처음이 나와요. 12장 7절에 처음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롯과 헤어진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거기 첨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얼마나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롯도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이렇게 돼. 롯도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롯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봤어요. 똑같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의미와 동기가 전혀 달랐죠. 롯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그 땅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국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 땅은 누구의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됐어요? 누구의 자손들이 지금 그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삽니까? 4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교훈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란 말입니다. 롯은 분명도 자기 눈을 들어 보았지만 그는 동기가 달랐죠. 아브라함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다는 것. 바로 그 차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칠 때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여기서 지나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 것이 될 수 있고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롯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저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땅을 차지하지 어느 누구도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영원에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은 지금 땅 싸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그래도 결국 그 땅은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싸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양보할 수 있어요. 이거 믿지 못하면 양보 못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걸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축복을 주셨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들과 같이 여기든 자기 조카가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자기는 아내밖에 없어요.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아들이라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한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씀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성한 아들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지금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16절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말씀하십시오.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이런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1대1이 아니라 말이에요. 1대1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1대1000, 1대만, 1대100만, 더 나아가서 1대 티끌과 같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1대1로 보지 마세요. 1대 티끌, 1대 티끌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4천년이 지나면서 영적,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에요. 그러면 4천년 동안 아브라함이 영적, 육적 자손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4천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부딪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가족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다투지 말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했죠.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주고받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이 어려웠던 것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랍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직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약속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티끌 같은 자손이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양보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보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라서 그래요. 체면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물론 체면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체면 문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에서는 양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양보한다, 내가 양보한다 그러면 뭔가 자꾸 저 사람에게 진 것 같은 느낌을 가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서 양보해야 돼. 양보하면 서로가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양보를 안 한단 말입니다. 막 가서 길 막고 있고 이래서 뭐 길가리에서 막 싸우고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자주 목격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게 바로 체면 문화의 부산물이에요. 내가 양보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뭐가 진 것 같은 그런 꺼림칙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고쳐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양보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양보 못해서 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그런 것은 더더욱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갚아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이에요. 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그런 삶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신앙인격으로 정말 멋있고 넉넉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